안녕하세요. 왕년에 태권도 좀 했던 K군입니다. 최근 시합장을 가보니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도복도 달라지고, 현수막도 사라지고, 또 겨루기에서는 기합도 안 넣더라고요. 아무튼 태권도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가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유품새에 대해 아시나요? 최근 시합장에서 자유품새라는 것을 보고 기존의 품새와는 너무나도 달라 눈길을 사로잡혔는데요. 미스터 트롯에서 태권도와 트로트를 접목시켜 흥행 중인 나태주 역시 2018년 세계 태권도 품새대회 자유품새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오늘은 화려한 퍼포먼스로 주목받는 자유품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유품새란 태권도 기술을 바탕으로 안무, 음악과 함께 어우러진 품새로 기존 공인 품새와 달리 다양한 연출로 구성된 역동적인 품새를 의미해요. 자유품새의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술력 세부 항목으로는 발차기 난이도, 동작의 정확성 및 품새의 완성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항목별 평가가 이루어져요. 띄어 옆차기는 옆차기의 높이와 완성도를 평가하며 모든 선수들이 띄어 옆차기를 시연해야 합니다. 띄어 앞차기는 한 번 채공 시 찬 발차기 횟수와 발차기의 정확도를 평가해요. 회전 발차기는 띄어 찬 발차기의 회전각과 정확성으로 평가됩니다. 연속 발차기는 겨루기 형태로 스텝과 발차기의 난이도와 정확성을 평가합니다. 아크로바틱 동작은 체조 등에서 사용되는 동작으로 발차기를 포함한 형태의 난이도에 따라 채점됩니다. 동작의 정확도 및 품새의 완성도는 태권도 기본 동작과 지정 기술 동작의 정확도를 의미해요. 자유품새 전반 동작의 실용성과 공방 간의 연결성에 대한 완성도가 이루어진지 평가한답니다. 다음은 연출력입니다. 연출력은 창작한 품새의 전반을 보고 최소 0점부터 최대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해요. 연출력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공인 품새에도 그렇듯 자유품새 역시 감점 사항이 있는데요. 감점 사항은 경기 시간 미달 또는 초과 시 최종 점수에서 0.3점을 감점, 경기장 경계선을 넘을 경우 최종 점수에서 0.3점을 감점, 경기 중 범서기, 뒷굽이, 확다리 서기를 시연하지 않았을 경우 각 서기당 0.3점의 감점이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음악은 필수이며 종교적, 정치적 내용이 담겨 있으면 안 돼요. 어때요? 잘 보셨나요? 저도 태권도를 오래 한 라떼지만 정통성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기보단 태권도 역시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절실한 변화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혹시라도 태권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시지 말고 답글을 달아주세요. 이상 왕년에 태권도 좀 했던 K군이었습니다.